예, 4월 9일 2시간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AES, 즉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ES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 박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암호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키 값을 만들어내는, 즉 서브키 값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오른쪽은 복호와 그 박스가 앉혀져 있는 부분은 복호화 과정이니까 그 암호화 역순서대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암호화 쪽만 그렇게 하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암호화 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초기 라운드와 그 다음에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쭉 가서 라운드 9,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인 라운드 10, 이렇게 하나의 초기 라운드와 10개의 그 정상적인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초기 라운드는 라운드마다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Substitute Byte. 이건 뭐냐면은 대치, 우리 DS에서 그 대치하는 거 있죠? S박스를 가지고 대치하는 거, 그 바이트를 대치하는 그 방법, 대치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Shift Row는 그 Row 값들을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에서 로우가 뭔가요?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 그게 로우입니다. 로우. 그러니까 로우 값들을 시프트 시키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그 DS에서는 이게 트랜스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믹스 칼럼. 믹스 칼럼은 약간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값을 또 약간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DS에서는 이게 없죠. 그 다음에 add round key. 이거는 그키 값과 exclusive OR을 해서 그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라운드에는 Substitute, 대치, 그 다음에 Shift, 이거 변경, 그 다음에 Mix Column, 이것도 일종의 변경, 그 다음에 Add Round Key, Exclusive OR, 이렇게 네 단계로 각 라운드마다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시작 라운드, 라운드 1 전에, 이게 라운드 0라고도 하는데요. 시작 라운드는 add round key, exclusive OR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라운드 10, 라운드 10을 보면은 네개 중에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믹스 칼럼, 계산에 의해서 뭔가 비트 값을 변경시키는 그 믹스 칼럼이 빠집니다. 그래서 Substitute하고 Shift하고 그 다음에 Add Round Key, Exclusive OR하고 이렇게 라운드 10에는 세 가지만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초기 라운드와 10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 테두리를 쳐놓은 그 부분이 키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키 스케줄링. 그러니까 키 값이 이 128비트 키 값이 주어지고요. 주어지면은 그 키 값이 그대로 라운드 제로 초기 라운드에 애드 라운드 키 할 때 이용이 되고요. 그 키값 원래의 키값에서 이게 이제 익스펜드 키 이 로직을 이제 나중 슬라이드에 설명을 해 나갈 건데 이거에 의해서 그 유도된 128비트 키 값을 라운드 1에 적용시키고 또 이거에 의해서 expand key 해서 유도된 128비트를 라운드 2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쭉 해와서 또 그전 라운드 128비트 키에서 유도된 그 128비트 새로운 키 값을 라운드 9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유도를 해가지고 128비트 키를 유도를 해가지고 라운드 10에 그 add 라운드 키에 그 익스클루시브 오화하기 위해서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이 AES는 그 트리플 DES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보면은 트리플 DES하고 AES하고를 비교해서 보면은 트리플 DES는 넘버 오브 라운드가 48입니다. 그 48 라운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AES는 10 라운드만 처리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암호화 복호화를 할 때 AES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트리플 DS보다 훨씬 빨리 처리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트리플 DS가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암호화 복호화를 하기가 느리다. 그래서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AES고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를 보면은 트리플 DS는 한 블록을 64비트씩 암호화를 합니다. 반면에 AES는 128비트를 한 블록으로 해서 암호화를 처리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블록 사이즈가 큰 AES가 보안성이 우수해집니다. 블록 사이즈가 커서 그 다음에 키 값을 보면은 DES는 실질적으로 168비트 키 값을 갖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은 AES는 128비트 키 길이를 갖는 그러한 보안 방식이기 때문에 키 값에 있어서는 브루트포스 어택 공격을 DS나 트리플 DS나 AES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준의 키 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ES는 트리플 DS가의 약점인 그 느린 그 암호화 복호화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블록 사이즈가 작아서 그 보안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AES는 그 블록이나 키 값을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AS는 128비트 블록을 표현할 때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고 키 값을 표현을 할 때도 매트릭스 형태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그 데이터 하나의 블록 정보는 라운드 0, 라운드 1, 라운드 2를 거치면서 이 값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암호문이 되어서 나오겠죠. 128비트 암호문이 되어서 나오겠지만은 중간중간 라운드에서 이 값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그 블록 값이 즉 플레인 텍스트 128비트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이 상태를 우리가 스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트. 그거는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스테이트. 그런데 이 스테이트를 보면은 128비트 값을 매트릭스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표현을 여기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16개의 바이트로 표현을 합니다. 16개의 바이트로. 그러면은 16개면은 16 곱하기 8 하면은 128이 되죠. 그러니까 총 128비트를 16개의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각 바이트는 예를 들어서 32, 요거는 8비트, 1바이트인데요. 3은 0011. 그 다음에 2는 0010. 요렇게 4비트씩, 4비트씩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3, 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칼럼이 워드가 됩니다. 워드. 그러니까 32비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워드는 스테이트에서 보면은 32, 43, F6, F6, A8 요게 워드가 됩니다. 첫 번째 워드. 그러니까 워드는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죠. 각 워드는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키 값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키 값을 표현할 때도 128비트를 16개의 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6개 바이트를 4개의 워드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B, 7E, 15, 16, 요게 워드 0고요. E8, AE, D2, A6, 요게 워드 2, 워드 1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워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키 스케줄링 익스팬드 할때이 워드를 44개의 워드까지 계속 유도해 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그 칼럼 네 바이트가 W0, 워드 0고 두 번째 칼럼 네 바이트가 워드 1, 그 다음이 워드 3, 워드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09이
CF4F3C 요게 워드 3입니다. 그러면은 그 익스팬드 아까 그 익스팬드 키고 로직에 의해서 그걸 이제 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요 정보로부터 워드 5를 유도를 하고 워드 4를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요 정보로부터 워드 5를 유도하고 또 고정 거로부터 워드 6를 유도하고 7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쭉 유도해서 워드 43까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워드로 치면은 워드 0부터 시작해서 워드 43까지 44개의 워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44개면은 총 11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라운드는 오리지널 키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라운드 1에서는 유도된 워드 4에서부터 워드 4, 워드 5, 워드 6, 워드 7 요거 네 개를 라운드 1에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라운드 10, 10번째 라운드에서는 그 워드 40, 워드 41, 워드 42, 워드 43, 요네 개의 칼럼을 마지막 라운드의 128비트 키로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AS를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블록 쭉쭉쭉쭉 바뀌어나가는 그 블록 데이터 그거를 스테이트라고 하고 128비트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키 값도 계속 이렇게 익스팬드 키에서 다음 블록이 사용할 키, 다음 라운드가 사용할 키 값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그 128비트 그네 개의 워드로 이루어진 그러한 키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암호화 부분 쪽만 봅시다. 플랜 텍스트가 들어가서 라운드 0를 거치고 그다음에 라운드 1을 거치고 라운드 2를 거치고 라운드 9을 거치고 라운드 10을 거쳐서 사이퍼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128비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블록은 128비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플랜 텍스트가 들어갈 때 128비트가 들어가서 사이퍼 텍스트 128비트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키 값도 역시 그 초기 키 값이 128비트가 주어지고 이 초기 키는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팬드 키에 의해서 워드 4, 워드 6, 워드 4, 5, 6, 7 이렇게 네 개의 워드가 유도돼서 이게 라운드 1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9에는 라운드 8에서 사용했던 그 키값 다시 W36, W37, W38, 39가 유도돼서 라운드 9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10에는 또 이전에서 유도된 이전 값으로부터 유도된 W40, W41, W42, W43 이 128비트가 라운드 10에 적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118비트 하나의 블록을 플랜 텍스트를 거기 보면은 3243F6A888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 플랜 텍스트를 이제 그 118비트 값을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깔았죠. 그러면 보면은 32, 43, F6, A8 이렇게 첫 번째 워드, 그 다음에 88, 5A, 30, 8D 두 번째 워드 이렇게 쭉네 개의 워드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그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키 값도 2B, 7E, 1516 요거를 첫 번째 워드로, 그 다음에 28, AE, D2, A6 요거를 두 번째 워드로 이렇게 이제 해서 네 개의 워드로 128비트 매트릭스 값으로 키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제로는 add 라운드 키만 실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add 라운드 키 값을 실행을 한그 화면은 이제 결과가 플랜 텍스트가 이렇게 128비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키 스케줄에 보면은 사용했던 키가 키 값이 오리지널 키를 그냥 그대로 사용했죠. 2B, 7E, 15, 16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똑같은 키 값이 add 라운드 키에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고 라운드 제로에서 만들어진 그 스테이트 값이 라운드 원에 입력이 돼서 서브 바이트가 실행되고, 서브 바이트는 서브스티튜트 바이트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로우가 실행돼서 이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뀌고, 믹스 칼럼을 해서 스테이트가 바뀌고, 애드 라운드 키 하면은 스테이트가 바뀌는데, 요 애드 라운드 키에서 할때 사용하는 키 값이 바로 위에서부터 유도된 A0, FA, FE, 17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키 스케줄에서 그 라운드 콘스턴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라운드 콘스턴트 값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키 스케줄에서 키 스케줄을 할때 라운드 콘스턴트 값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4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전체적인 그 과정을 한번 더 보면은 초기 라운드가 있고, 초기 라운드에서는 add 라운드 키만 적용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키 값이 사이퍼 키 원래의 그 128비트 키 값이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초기 라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부터 라운드 9, 9개의 라운드는 Substitute Byte, Shift Row, Mix Column, Add Round Key 요네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네 번째 Add Round Key에서 사용되는 그 128비트 키 값은 유도되어 온그키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 1, 요게 이제 라운드 9까지 9번의 라운드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스테이트 128비트 정보는 라운드 10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운드 10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Substitute Byte, Shift Row, Add Round Key를 겪게 되는데 이때 Add Round Key에 사용되는 키가 역시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 Word 40, Word 41, Word 42, Word 43, 이네 개의 워드 128비트로 이루어진 그키 값이 이 Add Round Key에 적용되게 그렇게 되어서 암호화가 끝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그림 7.7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128비트 블록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네 개의 워드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B0, B1, B2, B3, B4, B5, B6, B7 이렇게 128비트를 이렇게 네 개의 워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키값도 128비트 키값을 네 개의 워드로 K0, K1, K2, K3, K4, K5, K6, K7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워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AES 알고리즘은 매트릭스 계산으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록, 평문, 그 다음에 키값 모두를 128비트 매트릭스 값으로 표현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그 AES 그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AES 알고리즘은 리젠다일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리젠다일 알고리즘. 리젠다일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면은 그 익스클루시브 오화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니셜 블록에 들어가서 오리지널 키 값이 적용이 되고요. 그게 초기 블록입니다. 초기 라운드입니다. 그러면은 초기 라운드까지 계산되어 나온 값이 스테이트가 되고 128비트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라운드 1을 거칩니다. 그때 역시 키 스케줄에 의해서 유도된 네 개의 워드로 이루어진 키값, 128비트 키값이 라운드 1에 적용돼서 다음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128비트 값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또 유도된 128비트 키에 의해서 라운드 2에 적용돼서 또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가서 거기 그림에서는 라운드 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N이 1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 10, 10, 10, 1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라운드 10에 까지 거치면은 파이널 스테이트로 나온 게 그게 플랜 텍스트, 그 사이퍼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이퍼 텍스트. 그 마지막 스테이트가 128비트 블록 초기에 들어간 이니셜 블록에 대한 파이널 스테이트가 파이널 사이퍼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이퍼 텍스트. 예. AES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부분이 키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키 스케줄링. 그러니까 초기 128비트 키 값에서 다음 라운드가 사용할 키 값을, 128비트 키 값을 어떤 로직에 의해서 확장해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초기 라운드와 그 다음에
라운드 1부터 시작해서 라운드 10까지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워드 값이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 워드 4, 워드 5쭉 가서 워드 43까지 44개의 워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는 초기 키 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초기 키가 주어졌으니까 그 128비트는 주어졌고, 그 다음 워드 4, 워드 5부터 시작해서 워드 43까지는 이제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그 유도를 하는 방식이 그몇 번째 워드냐 하는 게그 이게 사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사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의 배수인 경우가 두 번째인 경우인데요. 두 번째 ABC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의 배수인 경우는 어떤 워드들이냐면은 워드 4, 워드 8, 워드 12, 워드 16, 워드 20, 워드 24, 워드 28, 워드 32, 워드 36, 워드 40. 이 워드들은 if i equals i is a multiple of 4 to the step that follow 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워드가 사의 배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워드 5, 워드 6, 워드 7, 그 다음에 워드 9, 워드 10,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워드들은 사의 배수가 아닙니다. i가 사의 배수가 아니죠. 그때는 이제 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워드가 사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먼저 사의 배수인 경우와 사의 배수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워드 몇 번째 워드냐 하는 게 사의 배수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W0, W1, W2, W3는 초기 키 값으로 주어져 있고, W4를 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W4. W4를 어떻게 구하느냐? W4는 사의 배수죠. 4가 사의 배수이기 때문에 사의 배수인 경우에는 먼저 W4의 i가 4인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i-1번째, word i-1. 그러면 이게 W3죠. W3는 그위 그림에서 보면은 0, 9, CF, 4F, 3C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요 W3을 하나 전 거, 그러니까 대충 W4의 하나 전 거, W3을 그 퍼뮤테이션 한다 그러면 퍼뮤테이션 한다기도 하고, 요거를
워드를 로테이션 한다 그럽니다. 롯 워드라는 거기 롯 워드라는 뜻인데 워드를 로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영구가 제일 밑으로 들어가고 W3의 영구가 제일 밑으로 가고 CF가 제일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CF, 4F, 3C, 영구 이렇게 한번 퍼뮤테이션 합니다.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을 해서 그 다음에 곡의 A 설명이고요. A 설명. 그 다음에 B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그 바이트에 대해서 S박스를 참고합니다. 참고해서 그 S박스 내용이 화면에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요. 먼저 그 CF 요 바이트를 어떻게 substitute 대체하는지 보면은 CF인 경우에 첫 번째 바이트 S박스의 세로축에서 C에 대응되는 로우를 찾습니다. 시행 대응되는 로우를 찾고 그 다음에 가로축 S박스의 가로축에서 F에 대응되는 칼럼을 찾습니다. 칼럼을 찾습니다. 칼럼을 찾으면은 거기 보면은 8의 값이 S박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8의 값이 S박스에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 8의 값을 CF 값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대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CF가 8A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트 4F는 역시 S박스에서 세로축에 4, 그다음에 가로축에 F. F 해서 곡이 만나는 지점 값이 8, 4가 되고 그래서 4F는 8, 4로 바뀌게 되고 그런 식으로 S박스를 참고해서 3C는 2B로 바뀌고 09는 0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S박스를 이용해서 바꾸는 과정을 거기 서브 바이트, 이거는 서브스티튜트 바이트의 준말입니다. 서브 바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실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위에 C로 적혀 있는 그 Adding exclusive OR this result to the word four positions earlier wi minus four plus round constant rcon 이렇게 돼 있는 그 과정이 실행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먼저 그 위에서 만들어진 8A, 84, 2B, 01, 이 값과 그 다음에 WI-4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W4니까 W4-4 하면은 W0죠. W0 값이 2B, 72, 15, 16입니다. 이거를 exclusive OR를 해주고, 거기다가 뭐를 하나 더 exclusive OR를 하느냐 하면은,
알콘4. 여기서 알콘이라는 것은 라운드 콘스탄트입니다. 라운드 콘스탄트. 이 알고리즘에서 제공하는 그 주어진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이거는 주어졌기 때문에 상수인데, 그래서 콘스탄트입니다. 상수인 워드값. 고저 알콘 라운드 콘스탄트 고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네 번째 알콘 워드 01000000 값을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니다. 그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B721516 요거는 WI-4고요. 그 다음에 그 8A 842B01 이것은 root word sub byte 결과로 나온 값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WI-1을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라운드 콘스탄트 값을 익스클루시브 오어한 값, 이 값이 W4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드가 i번째 워드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W5, W5, W5는 4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i가 5인 경우 W5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W5에 대해서 i가 5인 경우에 i-1은 W1이 되고, i-1은 W4가 되고, i-4는 W1이 되겠죠? W1. 그래서 W1이 E8, A2, D2, A6, 이게 W1이고, 그 다음에 WI-1이 W4인데, W4가 A0, FA, FE,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이트끼리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면은 W5는 워드가 88, 54, EC, B1 이렇게 한 워드 32비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키 스케줄링에서 만들어진 W5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W0, W1, W2, W3 초기에 그 주어진 비밀키 값 128비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후에 W4, W5, W6를 유도를 해낼 때그 WI 즉 I 값이 4의 배수인지 4의 배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 유도를 해내서 이게 W40, W41, W42, W43까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1에서 사용하는 키 값은 W4, W5, W6, W7 요 128비트가 라운드 1에서 사용되고요. 최종적으로 W40, W41, W42, W43 요 네 개의 워드 128비트가 라운드
10에서 사용하는 키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각 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형의 어떤 그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서브스티튜트 오른쪽에 BSB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로 역시 2번에 SR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 3번에 믹스 컬럼 오른쪽에 M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 MC는 그 수학적인 그 다항식을 이용합니다. 다항식의 원리인데 그 어떤 워드 값에다가 03X3승 플러스 01X좌승 플러스 01X1승 플러스 02 이 다항식을 곱해줍니다. 곱해줘서 그 곱한 값에 X4승 플러스 1로 나눠줬을 때 그 나머지 값이 이 새로운 그 워드 값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트릭스 형식의 계산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add round key 그 여기 RK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substitute byte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state 128비트가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19, 3D, E3, BE 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하나의 바이트끼리 이제 그 S박스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바이트인 19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S박스의 X 방향 가로축에서 1을 대응시키고 그 Y 세로축에서 1을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가로축 Y 방향으로 9를 대응시키면은 그 만나는 지점이 이 D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S박스의 내용에 의해서 1, 9 이 값은 D4 값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3D는 E7 S박스에 의해서 E7로 바뀌어지고 E3는 11로 바뀌어지고 BE는 AE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A0는 E0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쭉 바뀌어져서 마지막 바이트 08 이것은 30으로 S박스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28비트에 대해서 바이트별로 Substitute Byte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Shift Row 과정이 일어나는 걸 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128비트 스테이트가 주어져 있고 D4, E7 이렇게 가서 30까지 이어지는 128비트가 주어져 있고 이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로 단위로 그 로테이트를 시키는데요. 첫 번째 로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 E7BF B4 41 이 두 번째 로는 한 바이트씩만 로테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바이트씩만 로테이트 시키면은 그 바이트는 E7이 제일 뒤로 가고
VF가 제일 앞으로 와서 BF, B4, 41, 27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그세 번째 바이트는 세 번째 그 로우는 두 바이트를 로테이트 시킵니다. 그러면은 OD, O2가 제일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11, 98이 뒤로 갑니다. 마지막 그 로우는 세 바이트를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은 30이 제일 앞으로 오고, AE, F1, E5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8비트가 시프트 로우를 거치면서 모든 바이트 그 바이트가 각각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믹스 칼럼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믹스 칼럼은 어떠한 주어진 칼럼 4바이트 워드로 이루어진 어떤 주어진 칼럼에 대해서 그 컨스턴트 매트릭스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이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컨스턴트 매트릭스 4x4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그게 이제 그 매트릭스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칼럼의 첫 번째 값은 AX, BY, 플러스 CZ, 플러스 DT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칼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X, Y, Z, T 칼럼은 새로운 그 연두색으로 표현된 그 칼럼으로 변형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믹스 칼럼이 이루어집니다. 예, 믹스 칼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테이트 D4, BF, 5D, 30, 이첫 번째 칼럼부터 시작해서 컨스턴트 매트릭스, 즉그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그 상수 매트릭스 값, 이거는 주어진 값입니다. 이 값을 곱하게 됩니다. 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0, 4, 6, 6, 8, 1, E, 5이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은 이제 D4, BF, 5D, 30, 30 값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칼럼에서도 똑같이 이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나오는 값으로 교체하고, 세 번째 칼럼에서도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해서 나오는 값으로 교체하고, 네 번째도 컨스턴트 매트릭스를 곱하고 나오는 값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변형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Add round key. Add round key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스테이트 128비트에 역시 각 라운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유도된 키 128비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 칼럼별로 스테이트의 첫 번째 칼럼과 키의 첫 번째 칼럼이 익스클루시브 OR을 해서 A4, 9C, 7F, F2로 첫 번째 칼럼이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 스테이트의 두 번째 칼럼과 키의 두 번째 칼럼이 또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돼서 새로 만들어진 값 6, 8, 9F, 3, 5, 2, B 이 값으로 교체가 되고, 세 번째 스테이트의 세 번째 칼럼, 그 다음에 키 값의 세 번째 칼럼이 또 익스클루시브 돼서 교체되고, 네 번째 칼럼, 스테이트의 네 번째 칼럼과 그키 값의 네 번째 칼럼이 익스클루시브화가 돼가지고 나오는 값으로
교체가 된 그런 새로운 128비트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그 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초기 라운드에 스타트 오브 라운드에 128비트 블록 값이 평문으로 주어지겠죠. 주어지면은 첫 번째 그 초기 라운드에서는 그 라운드 키만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키 값이 거기에 이제 EB7E1516 이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라운드 키 과정만 거쳐서, 그러니까 스타트 오브 라운드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 서브 바이트로 바뀌지도 않고 시프트로도 안 바뀌고 믹스 칼럼도 안 바뀝니다. 그냥 그대로 초기 그 블록이 그냥 그대로 가서 라운드 키와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라운드 1에 넘어가는 거기 19, 3D, E3, BE 이렇게 시작하는 그 스테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제 중간중간에 값이 바뀌었죠. 그 블록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128비트 스테이트 값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 값은 서브바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위에 두 번째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로 과정을 거치면서 세 번째 노란 걸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믹스 칼럼을 거치면서 그 폴리노미널을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걸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뀐 것이 이 라운드 키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주어져 있는 키 값을 가지고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라운드 2에 있는 그 첫 번째 스테이트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라운드 2의 이 스테이트 블록은 서브 바이트를 거치면서 바뀌게 되고, 즉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시프트 롤을 거치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믹스 칼럼을 하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라운드 2에서 유도된 그 F2C2 95F2로 시작하는 그 128비트 키 값과 이것이 이 그 익스클루시브 OR을 거치면서 그 라운드 3에 사용할 첫 번째 그 스테이트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쭉 해서 라운드 5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 라운드 6, 라운드 7, 라운드 8, 라운드 9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라운드 9에서 라운드 키를 거치면서 스테이트 블록이 이 라운드 10에 첫 번째 스테이트 블록이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테이트 블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라운드 10에서 이 스테이트를 서브 바이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로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스테이트는 여기서 믹스 칼럼을 거치지 않고 시프트 로까지 수행한 그 스테이트와 열 번째 라운드에서의 키값 D0149A8로 시작하는 이 키값으로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는 그 128비트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128비트가 사이프 텍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한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제일 위에 뭐 이전 라운드에서 넘어온 그 128비트 스테이트 값이 있으면은 이게 그 바이트별로 16개의 바이트고, 그 칼럼별로는 색깔을 약간 달리 표현해 놨습니다. 네 번째 4개의 바이트가 첫 번째 칼럼,
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 두 번째 칼럼, 네 번째가 네 개의 바이트가 세 번째, 또네 개의 바이트가 네 번째 바이트.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Substitute Byte S박스에 의해서 다 교체되는 것을 그 표현을 해놨고요. 그러면 일단 state가 바뀌죠. 값이 다 바뀝니다. 128비트가. 그 다음에 이제 Shift Row, Shift Row를 이렇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이전 슬라이드에 그 Shift Row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128비트 변형된 값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믹스 칼럼을 거치면서 믹스 칼럼은 이제 그 칼럼별로 네 개의 바이트가 동시에 이제 믹스 칼럼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바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은 각 라운드에서 유도된 그 키값, 여기서는 R0부터 R15까지로 이제 표현해 놨는데, 이 128비트 16개로 이루어진 16바이트로 이루어진 이 키값이 각각 그 위에서 만들어진 스테이트의 바이트별로 익스클루시브 오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그 변형된 스테이트 128비트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4월 9일 AES에 관한 강의를 마칩니다. 좀 AES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다면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을 하면서 그 AES 뭐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코딩한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AES를 우리는 이용하는 입장이니까요. 잘 이용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